자,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이크 테스팅. 예. 야, 오늘 미세먼지가 없더라고요. 야, 이렇게 좋은 날 놀러 다니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대구는 주말에 처음 하는 거여서 이제 대박이 났네요. 이렇게 많이 오셔서. 평일날 했을 때는 뭐 5명, 7명 이렇게 했는데 꾸준히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도 할 거고요. 한번 참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공짜입니다. 네, 대신 한 명 더 데려오기. 리크루팅 하기. 자, 그런 거지 뭐 영업이 뭐 이렇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오는 이유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면 맨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돈 좀 벌고 좀 유명해지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해요, 사람들이? 예, 공원 활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왜 할까? 메슬로의 5단계설의 가장 꼭대기. 존경의 욕구.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돈은 이제 기업체에서 많이 벌어요. 한번 가면은 한번 200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저는 더 이상은 안 받아요. 너무 많이 받으면 또 기대가 크니까. 그런데 좀 허무해요. 끝나고 나면 거기서는 막 분위기는 좋은데 한 3, 4일 지나면 또 귀시부지 되고 그래요, 사람이. 동기가 떨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보람도 있고 좋을까 했을 때, 아, 그럼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계속적으로 좀 동기부여 시켜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처음에 유튜브 한 거는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복습하시라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이렇게 인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제 꿈은 전국에 10만 명, 그냥 10만 명 아니고 이 플래너를 쓰는 10만 명. 우리 플래너, 그러니까 도구가 같으니까 서로 소통하기 좋잖아요. 똑같은 플래너를 쓰면서 서로 꿈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이면 이게 좀 동질감이 있잖아. 우리가 동창처럼. 그냥 뭐 김일석한테 강의 듣는 사람 10만 명이 아니라 뭐 저한테 배우지 않더라도 다른 분한테 배웠더라도 이 플래너를 쓰는 사람 10만 명을 모으면 그 10만 명끼리 시너지가 나겠죠. 서로서로. 저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가 나요. 커뮤니티를 만들 거니까. 옛날부터 자동차 보험하는 사람과 자동차 하는 사람과 보험하는 사람, 건강식품 하는 사람, 방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서로 믿을 만한 사람끼리 모이면 서로 고객을 소개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을 나랑 20년 직이야. 자동차, 내 20년 동안 이 사람한테만 자동차를 샀어. 너무 잘해줬어. 그 사람이 권해주는 보험, 그 사람이 권해주는 뭐 건강식품은 믿을만 하겠죠. 그 20년 고객을 이렇게 사기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커뮤니티도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래너를 쓴다는 건 그만큼 내가 노력하는 거고, 이게 이제 권수가 있어요. 3개월에 한 권씩 쓰는 거거든요. 그럼 만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권째입니까? 20권째입니다. 그러면 선배님. 게임 레벨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 영업에 대한 힘든 상담도 좀 해드리고 나중에 플래너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을 2시간 동안 가질 예정입니다.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심화과정 하시면 되고요. 자, 조화정님. 네. 어디 계세요? 예, 팀 하세요. 자, 얼마나 되셨어요? 어유, 가물가물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하다하다 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하다하다 한 거야. 이게 계속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와. 특히 보험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네, 23년 4차월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와. 왜냐면 한 달 한 달이 마감이 힘들거든. TM은 좀 그런 건 좀 덜하죠. 월 마감하고 막 이러는 거보다는. 그죠? 예. 어떤 부분이 힘드셔서 오셨어요? 동기부여 받고 싶으셔서. 예. 그래도 하다 말다 해서 그래도 한 15년 하셨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만 딱 들어도 아시겠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어, 오, 그 정도 경지. 그럼 교육도 하시겠네? 개인적으로만? 어떻게 팀장이나 뭐 매니저는 아니시고? 일만. 어떻게 좀 그저 리더나 이렇게 팀장 하고 싶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역시 저도 쇼호스트 할 때 팀장을 시키길래 막 도망다녔어요. 안 한다고. 팀장하면 내 영업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1년만 딱 하고 이제 팀장 안 한다고 줬는데 같은 거네요. 영업 체질이시네. 네. 동기부여 받고 오셨다. 다른 분들 이게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이영미님. 예. 두 분이 누가 먼저 오자 그랬어요? 어, 그렇구나. 못해가지고. 어, 누가 언니예요? 예. 예. 그래, 이 언니 딱 붙어 있으세요. 옆에 딱 붙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언니는 어떤 부분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온풍기가 나한테 와갖고 좀 덥네. 어휴, 이게. 오케이, 오케이. 언니의 어떤 점이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아, 계속. 네. 그런 끈질김. 저랑 한번 통화 한번 해볼까요? 자. 왜, 왜? 저 귀 얇아요! 아, 안 보여야 돼요. 아, 안 보여야 돼. 보이면 잘 못하는구나. 또 어떤 부분이 배울 만해요? 마인드. 마인드. 어떤 마인드? 항상 웃고. 아, 이렇게 마인드도 좋으시고 그러시는데 무슨 동기부여를 받으려고 오셨어요? 더 받으려고, 야, 기 받으려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더해요, 저렇게. 네, 열심히 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영민님과 어떤 도움을 좀 드릴까요? 아이고. 고객이 무서워요. 예. 좀 미안한 생각 되게 많이 들어. 바쁜데 괜히 내가 전화해가지고 불편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니까 빨리 끝나버리고 자신이. 아이고. 그 이면에는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고객이 불편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고객이한테 안 좋은 소리 듣거나 상처받는 게 싫어서 빨리 끊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 힘든 거예요. 근데 쉽게 영업하는 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영업하는 데는 돈을 조금 줘요. 어렵게 영업하는 데는 돈을 많이 줘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저는. 특히 보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대면 영업이 더 힘들까요? TM 영업이 더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면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점 때문에? 그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더 힘든 걸 좀 해보면 아 이건 껌이구나. 다 힘들어요. TM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더 힘들다는 건 없는데 어쨌든 거절을 받으니까 힘들죠. 그리고 힘들다 아닙니다보다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어. TM은 이제 바로바로 고객을 바꿀 수 있는데 대면은 한번 가서 헛걸음하면 하루에 만날 사람이 많아야 10명 이상은 절대 못 만나거든요. 근데 TM은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만날 수 있죠. 그 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바이 건당 수당이 다르지. 대면 영업은 건당 수당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험업 계신 분? 아유, 그죠? 제일 괜찮아요, 그죠, 보험이. 근데 시간 투자가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TM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건당 수당은 좀 작고 그 차이예요. 아유, TM도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저도 TM 쪽에 강의를 가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전화 되게 많이 와요. 제 전화번호 좀 많이 아시잖아요. 아마 100만 명은 알 거야, 내 전화번호를. 강의 가면 다 가르쳐 주니까. 이게 전화번호가 아마 누출된 것 같아. 이상한데. 그래서 뭐 엄청 많이 와요. 뭐 보이피싱도 많이 오고 막 와요. 그러면 저는 딱 오면 이렇게 해요. 딱 느낌이 오잖아. 아, 이거 TM이구나. 그러면 아, 예, 제가 지금 회의 중인데 급한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십니까? 그럼 급하지 않아요? 아, 그럼 다음에 전해주세요. 그럼 끊어요. 어. 서로 좋잖아. 그치? 서로. 서로. 사실 회의 중인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운전할 때는 이제 운전 중입니다. 급한 일이십니까? 급한 일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급한 일 아니니까. 근데 그런데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이런 분이 계셔. 이러면. 그럼 이제 한번 들어봐요. 이제. 저도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한두 개 가입한 적도 있고. 모니터링 하다가 넘어갔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고생 많으시네. 어쨌든, 그 사람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이거를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절할 때 거절 당하더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뭐, 그 저 지하철 앞에 이렇게 역전법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 있잖아요.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나눠주잖아요. 그쵸? 안 받는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것도 없는 거, 받으면 고마운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언니처럼.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는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 사람은 뭐 거절할 권리가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쉽을 좀 올리셔요. 그리고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이게 영업실적과 간절함은 좀 비례해요. 그러니까 주로 영업에 성공하신 분들 보면 가정사가 좀 복잡한 분들이 많아. 제일 많은 게 남편의 부도. 그다음에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으시더만 그 시어머니한테 너무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본보기를 보이려고 이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일을 가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입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이뻐하는 거야. 뭐 그렇게 복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긍정적인 복수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전화를 끊으면 영업을 못하면 아이가 학원을 못 간다. 밥은 굶지 않잖아요, 요즘 우리가. 근데 아이가 학원을 못 간다. 좋은 학원을 못 간다. 아이가 너무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유학을 못 보낸다. 이게 제일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영업할 때 제일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려면 자식을 좀 생각해 보세요. 아, 결혼 혹시 안 한 거 아니에요? 괜히 또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실례 아니니까. 아이는? 고3? 오, 많이 놀래죠, 주변에서. 고3이라 그러면. 별로 안 놀래요? 오, 야, 고3이 벌써 고3이에요? 하나? 아, 걔가 이제 대학도 가고 뭐 좋은 일도 하려면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플래너 하면서 만들어 보죠. 내가 비전과 꿈이 정확하면 하는데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대구에 다른 스케줄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저는 꿈이 있으니까 매달 한 번씩 하기로 했고 또 마침 토요일 날 스케줄이 돼서 저도 뭐 가족이 있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온 이유는 꿈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하게 돼요. 그 목표를 좀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고객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지. 그죠? 네, 오케이. 네. 한국인님? 본명이에요? 오, 부모님이 정말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저는 원래 좀 대만 마케팅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스스로도 관리하는 게 잘 맞고 네. 누군가를 이렇게 설득해서 받아내는 것보다 제가 좀 안 맞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마인드나 그런 게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아유, 좋습니다. 나는 영업이 체질이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뭐 영업이 체질이어서 영업한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좀 간절했어요. 집안에 그 아버님이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갑자기. 큰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저는 안심은 싫어해요. 등심만 먹었어요. 한우만. 퍽퍽해서 안심은 안 먹고 등심이 있어야 식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구속되고 갑자기 집안이 이제 길거리 나앉고 난 다음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영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환경이 저를 사람이 마사를 만들죠. 지금은 영업을 해야 되는 환경이죠.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영업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필요해요. 가장 좋은 건 결혼 안 했죠? 애인 있어요? 그럼 예쁜 여자 보내요? 안 예쁜 여자 보내요? 그럼 영업을 하잖아. 예쁜 여자라도. 아, 솔직히 우리 남자들, 아니 솔직히 그죠? 예뻐야 돼요. 내 눈에만 예쁘면 돼. 남들은 필요 없고.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제일 예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설득을 잘한다는 건 처음에 진짜 영업을 잘하려면 설득을 잘해야 되고, 설득을 잘하려면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호감이에요. 호감. 그죠? 호감 있는 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그건 좋은 거 나쁜 거 좋잖아. 인생 살면서 사람한테 호감받는 거.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 보면 비호감이 없어요. 외모가 아니라 말하는 거, 말투나 행동하는 게 호감형이야. 어쩜 그렇게 이쁜 짓만 하고 이쁜 말을 잘해. 그 주변 사람들도 잘해요. 그래서 진정 영업 고수가 와이프 막대하고 막 이러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집안일 엉망으로 하지,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집안일도 잘해요. 주변 사람들 잘하고. 그런 면에서는 그래, 공부하는 거나 인생 공부 하다 보면 의외의 또 재능도 발견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보면 영업 잘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말을 막 번질나게 잘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어수룩한 분들도 영업 잘한다. 그런 사람도 잘해.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원래 사기 잘 치게 생긴 사람이 사기 쳐요? 뺀질뺀질하고 말 잘하는 사람 사기 못 쳐요. 오히려 사기 안 칠 것 같아서 사기 쳐요. 또 여자 많게 생겼죠? 네.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근데 여자 없게 생긴 애들이 여자가 많아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꼭 뭐 영업이 뭐 외모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뭐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잘하시겠네 뭐. 근데 치아 부분은 조금 교정을 해야겠다. 고민만 하지 말고 고치면 되지. 치과 가봤어요? 네, 이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까지 해야 돼요? 네, 뼈가 튀어나온 거라 해서. 그 정도야? 네. 간단하게 뭐 하는 방법도 있던데. 한 군데만 가지 말고 한 두세 군데를 가봐요. 이것도 항상 뇌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는 치아만 하면 되겠다. 다른 거는. 근데 돈 들더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세요.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렇게. 최순종님이십니까? 아, 예. 한화생명이시고. 예. 한화생명이면 또 저 인연이 있죠. 제가 삼신 올스테이트에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흡사병 됐잖아. 거기 출신이에요, 제가.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13년. 이런 남대로 이제 하는 편인데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가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고. 네. 그 시간에 이제 10년 정도 좀 하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 분배를 해서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오케이. 그거는 이제 플래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플래너에서 시간 관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플래너만 구입하시고 직접 수업은 안 받으셨고. 수업은 안 받고. 이거 이제 써보려고 하니까 혼자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샀는데. 마인드형 사셨구나. 이거 이걸 사니까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가 혼자 쓸까 하다 그래도 교육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요거를 쓰시고. 네.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여기 이거보다 이게 상위 버전이에요. 네. 근데 이거부터 배우면. 네. 내 책도 있네. 네. 이거부터 배우면 좋은데. 네. 어려우니. 네. 이걸 하시고 일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 뭐 계속 쓰실 거니까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만 덥지? 덥죠? 저 문 좀 닫아 주실래? 집중이 안 되네. 더워가지고. 어우 더워. 자, 김명옥님. 예, 어떤 도움 드릴까요? 저도 같이 시간 관리가 한다고 이제 수술 때문에 이런 배우지만. 네네네. 요번에도 1층 때문에 추천받고
하고 네. 왔는데 관리를 한다고 하면 조금 하다가 지워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하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구난방과 이렇게 복잡하신 것 같아요. 예. 저 다녀오가 10년쯤 됐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침에 되면 목포 이제 가야 될 거라고 했는데 조금은 전년보다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체계적으로 오케이. 하고 싶어요. 이따가 플래너 때 확실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김경희님. 네. 저는 오늘 생내 건강하고 있는데 예.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아, 예, 예. 아직까지는 보험에 대해서 상품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보험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남들 앞에 하면 말이 안 나와요. 남들이라고 하면 어떤 주력? 고객들 앞에 가면 예, 예. 말이 안 나오고 예. 말 정리도 안 되고 오히려 그 고객들한테 내가 쓸데 다 하고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다 보니까 보험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걸 해야 돼. 솔직한 심정. 예. 잘하고는 싶은데.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농협은? 그냥 제가 제조업 쪽에 계속 네.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안 가지면서 친구 권유를 또 왔어요. 영업 쪽도 괜찮겠다. 나름 뭐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내딸 친구랑 같이 다녔는데 이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신분 나오고 이랬는데 시간이 자꾸 지날수록 영업을 해야 되니까 뭐 위에서는 영업을 하라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이 창업 수가 자꾸 늘어날수록 제가 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 사실 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니까 영업을 고객한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고객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 좀 관심을 보일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예. 예, 잘 오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는데요. 일단 저는 더 궁금한 게 김경희님이 아까 왜 농협을 시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좀 중요한 얘기를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이 영업을 안 해보신 분이 영업 중에 제일 힘들다는 보험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보통은 좀 쉽게 하시는 분들은 뭐 쉬운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업이 아닌 듯 영업하는 게 있어요. 뭐 코디라든가 이런 분들은 영업이 아닌 듯 하면서 영업하면서 하시는 거 또 뭐 방판, 화장품 방판 같은 거 이런 것 쪽으로 이제 라이트하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힘든데 예. 근데 보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해보고 만나봐도 끝판왕이거든요. 진짜 힘든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우연히 아니면 우연히 리크루팅 당했군요. 그러면 6개월 하셨죠. 그럼 제가 제일 많이 해드리는 얘기가 보통 보험사에서 이제 정착률을 1년으로 보거든요. 1년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1년을 넘기면 쭉 가요. 1년 미만에 다 절반 이상이 사망하거든요. 40%가 넘기기 어려워요. 40%면 이제 평균 정도 뭐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방 6개월 하셨으니까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7분동선 넘었는데 1년이 넘어가면 어느 보험사나 1년 살아남은 상대로 워크숍을 또 해요. 기념 워크숍을. 제가 주로 거기 가서 가기를 하거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기부여시켜드리고 오는데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이제 보험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다른 거는 그냥 하나 사주면 돼요. 그냥 사주면 되는데 보험은 하나 사주는 게 아니라 이걸 20년을 보야 되잖아. 근데 내가 고객이라도 얘가 좀 대기다 그만둘 것 같거든. 좀 대기다 그만둘 것 같은데 내가 하나 도와주면 그래야 1년 지나면 해약하면 분명히 손해보잖아. 이러면 1년 후에나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네가 1년 후까지 이걸 하면 내가 그때 하나한테 생각해 볼게. 그쵸? 그러면 이제 약속을 받아놓은 거죠. 이제 공증 쓸까? 뭐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1년간은 버티셔야 돼요.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일 제가 불안한 사람들이
6개월 만에 MDRT 됐어요. 뭐 1년 만에 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금방 돼요. 오히려 금방 돼요. 그냥 지인들 쫙 딴 거죠. 6개월 안에 그냥. 그래서 MDRT 딱 달성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다 피해자야. 주변 사람들이. 피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버텨야 돼요. 아니 뭐 칼 만들면 명검 만들면 뭐 그런 다음에 뭐 뜨거운 거 찬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500번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 보험이 워낙 힘들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 보험을 이제 오래 하시잖아. 뭐 5년, 10년 하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과 콜라보를 해도 되고 또 투잡 뜨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험하면서 뭐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수입은 다 변화시켜야 된다. 회사에서 싫어하겠지.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파트너 관계예요. 회사랑 나는. 종속 관계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은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있지. 나도 어느 정도 크면 돈 많이 벌어줬잖아요. 회사에다가. 그럼 나도 내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보험을 해서 고객을 확보하면 다른 거 하기도 쉬워. 그런 마음으로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어. 내가 이렇게 뭐 빡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6개월 버텼는데 뭐. 그리고 지점장이 막 하는 거 한 개라도 한 개 흘리세요. 그냥 그러라고 거기 있는 거니까. 그래도 걔네도 그러라고 있는 거야. 그냥 걔네 입장인 거고. 아 그럼 자르든가. 내가 지금 천천히 가겠다는데. 근데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천히 가겠다는데. 사람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 개인별로. 뭐 빨리 걷는 사람도 있지만 좀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천천히 걷는 사람도 오래 걸을 수도 있잖아. 이왕 하셨으면 끈질기게. 네, 그래요. 그 플랜을 쓰면서 우리 또 배울 거니까 괜찮아요. 자 김경희만 힘든 건 아니에요. 다 그 고비를 넘깁니다. 김경호님 두 분이 이름이? 전혀 아닙니다.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안 줬는데 김경희 김경호야. 그니까 모르는 사이. 야 우연이네 진짜 이거. 다들 또 보험하시고. 어떤 부분 도움 드릴까요? 아 가자께서 왔는데 그냥. 와우. 그냥 이 시간에 오면 그냥 시간 뭔가 배울 게 있을까 그냥 막연하게 왔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네. 근데 그냥. 가자. 좋다. 좋다. 귀가 얇으시구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막상 하니까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살짝 느껴지고 하는 때입니다. 밥 먹고 사는데 왜 더 업그레이드가 안 되냐 이 부분하고요. 좀 더 세련된 화법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르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같이 또 한번 얘기 좀 나눠볼게요. 고맙습니다. 박선희님 부동산 하시고요. 네. 네.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업을 할 때는 승률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관리를 맡고 있는데 예. 관리를 맡아서 직원 계약을 써주니까 조금 임팩트 있게 슬쩍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저한테 조금 절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네. 예.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해드릴 건 없는 게 이게 승률을 높이는 걸 알려주세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증상을 알고 문제를 알아야 도움 드리는데 막연하게 승률을 높여주세요 하니까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지 뭐 메뉴는 많은데 그냥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좀 힘드세요? 그 클로징 때? 예, 예. 사실 제가 그냥 영업을 나가서 할 때는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 상황이 있어서 고객이 이제 그 끝까지 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 고객을 제가 핸들링이 되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면 상담을 해봐도
그 과정에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진행 상황에서 그 단계는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대 급부가 안 됐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고객이 이렇게 오시면 이제 예, 제가 좀 강하게 컨택이 조금 덜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아마 단기간에 설명이 힘드실 거예요. 워낙 다양한 고객이 있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크루징이 힘들다라는 부분은 본인이 원인과 결과를 아세요. 그러면 누락된 걸 챙기면 되는 거고 그 부분 갖고 제가 뭐가 누락됐습니까? 계속 들어가면 이거 컨설팅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요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크루징은 크루징 잘하는 방법 중에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크루징을 잘하기 위해서 앞에 오프닝에 그 뭔가 이렇게 지뢰 같은 걸 심어놓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프닝부터 크루징을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오프닝 따로 크루징 따로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닝 할 때 살짝 묻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웨딩 하시는 분 지난번에도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청담동에서 웨딩으로 빌딩을 올리신 분이에요. 지금 다 망했어요. 웨딩샵들이. 이분은 웨딩으로 청담동에 7층짜리 건물을 올리셨어요. 이분이 크루징을 어떻게 하냐면 오프닝부터 달라요. 딱 들어왔을 때 일단 스캔을 쫙 한대요. 얼마짜리다. 이 사람한테 얼마짜리를 팔 수 있다라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요. 타고 오는 차, 신랑의 상태 이런 걸 보면서 재미난 건 똑같은 옷인데 이 사람한테 200만 원을 파고 이 사람한테 600만 원을 판대요. 똑같은 옷인데. 근데 그거를 200만 원을 팔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600만 원짜리 사는 사람한테. 그러니 빌딩을 올리는 거지. 그리고 돈이 없어 보이면 진짜 저렴하게 또 줘요. 그리고 딱 들어올 때 신랑하고 신부 들어오잖아요. 살짝 둘이 뛰어놀 때가 있잖아요. 옷 보러 갈 때 돈은 누가 내요? 신랑이 내지. 그러니까 오프닝에서 신랑을 이제 구슬려 놔요. 오늘 크루징 할 수 있게 미리 깔아놓는 거죠. 미리. 뭐 그런 멘트를 해놔서 신부 없을 때 이런 작전도 하고요. 신부 혼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100% 구경하러 온 거예요. 살아온 사람 아닙니다. 근데 결제를 하고 가게 만든대요. 그런 고객은 뜨내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 오거든요. 여기서 쇼부를 못 보면 안 와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칭찬부터 들어갑니다. 야, 요즘 트렌드라고. 이렇게 신랑하고 안 와. 요즘 다 이렇게 혼자 와서 구경하고 가시고 그래. 요즘 트렌드를 아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갖고 요즘 아세요? 요즘은 웨딩드레스 신부가 사. 자기가 사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그러면 신랑이 신혼여행 된다? 어느 게 비싸? 신혼여행이 비싸지. 신부가 먼저 하는 거야. 이건 트렌드야. 뭐 이렇게 오프닝을 깔아놔. 깔아놓고 이제 구경하잖아. 이제 쭉 구경하고 뭐 연예인 사진 막 보여주면서 막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막. 또 혼자 봤으니까 실컷 보잖아요. 신랑 눈치 안 보고. 신랑 같이 오면 눈치 보잖아. 뭐 괜찮아? 어때? 뭐 이러고 그러는데 필요 없어. 내가 이쁜 거 막 고르는 거 막 그래갖고 막 엄청 입혀놓고 막 난리 나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다 벌려놨는데 카드 줘야지 카드. 뭐 신랑하고 물어볼게. 아유 요즘 최신 트렌드면서 왜 그래? 누가 물어봐? 아까 그랬잖아. 자기가 오케이면 신랑 무조건 오케이야. 같이 오는 사람들도요. 신랑이 다 그냥 들러리야. 신부가 좋아한다는데 신랑이 안 사주겠어? 네 자기가 사는 거잖아. 떳떳하게 사. 신혼여행 내라 그래. 네. 오프닝부터 다르더라고. 그래서 고가일수록 오프닝에다 살짝 깔아놓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부동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처음에 부담 없을 때 툭툭툭 심어놓는 거죠. 오프닝에서 오늘 여기서 오늘 이렇게 예약금을 조금 거시면 저희가 이런 서비스 드릴 거예요. 그러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다든가. 쭉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예약금 거시는 분에게 아니면 들어갈 때 아 여기 뭐 많이 쓰는 방법 인기가 되게 많아서 오늘 일단 보시고 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저도 뭐 부동산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집으로 다니고 되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아 기술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저기는 안 그러겠지만 이제 어떤 분은 그런다더라고요. 만약에 딱 봐서 아 이 사람은 뭐 25평 뭐 이렇게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왔다 대충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25평 비싸고 후진 거 먼저 막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33평을 딱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눈이 확 뒤집어지잖아. 25평 후지고 막 좋은 거 보다가 30평 확 그러잖아.
아, 요거 뭐 이렇게 대출 알아봐주고 LH 돼, LH 뭐 이런 거 LH 다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출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그렇죠. 어. 그 방법이 참 여러 가지더라고. 부동산도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클로징을 잘하는 방법 한번 오프닝부터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하셨으면 클로징을 위해서 내가 오프닝에 뭘 심어놓을까 그런 기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희님? 이경희님? 아, TM이시네요. 이경희님도? 예. 어떤 부분 도움드릴까요? 예. 중요해요. 면전 된 거에 따라서 이제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피엠이다 보니까 직접 고객들 대면을 대면이 아니라 얼굴을 전혀 안 보고 하는 거 가능한 노화라든가 말씀하신 처음 아직까지도 위협한 부분 좀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좀 생긴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최소 많은 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컨택 자체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첫 콜에 계약을 따지 않으면 그렇죠. 두 번째 세 콜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콜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소액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특약을 놓고 하는데 그냥 소액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객님을 위해서는 뭐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번 가입한 고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뭐 통화를 하시거나 뭐 문자나 이렇게 좀 하시나요?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예. 예. 한번 가입한 고객인데도 연락을 하면 안 돼요? 아, 요즘 그렇게 바뀌었구나. 회사 전화로 이제 그러니까 회사 전화로. 그러니까 영업만 하고 관리는 못 하게 하는. 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고객이 나한테 배정되었던 네. 일정 기간 지나면 더 이상 또 전화를 못 해요. 계속 예전처럼 뭐 3개월 그러면 한 달, 두 달 안에는 그래도 다시 연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진 않잖아요. 전화를 받으셨잖아요. 예. 그러면 첫 콜에 계약이 안 되면 두 번째 이 고객님은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전화를 받으면 그러니까 전화만 하면 녹취만 가능한 고객인데도 네.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해버리죠. 아예 귀찮으니까. 그렇구나. 아유, 저도 이제 점점 TM이 좀 어려워져서 또 정보 개인 정보 때문에 힘드실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하나요? 최소 한 달이에요. 제일 기간 관리할 수 있는. 네. 계약을 했는 분들도 지속적으로 옛날처럼 뭐 문자 주고받거나 이게 아예 이제 안 됩니다. 계약을 했는 그 상태 그걸로 그냥 거의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한 고객하고는 또 계속 컨택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정 기간 좀.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고객님 성향이 워낙 전화가 또 많이 오니까 TM은 이제 보험 그 제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아이디어인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전화가 계속 오니까 또 그리고 요즘에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앱을 깔면 또 그런 전화는 또 자동으로 차단하게 하는 경우도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남과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TM의 장점이자 단점이 얼굴을 보지 않고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얼굴을 보고 안 보고의 신뢰성이 되게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TM 하나한테 또 제 제자한테도 도움을 좀 드렸어요. 그 제 저희 학원에 이제 온 제자한테는 그분들 보험하시는 분인데
상품 설명을 하고 저랑 이제 토크한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만들어 줬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미등록으로 돼 있는 주소를 보내는 거죠. 상품 설명 참고하세요라고 누르든 안 누르든 제 유튜브에 제가 출연한 영상입니다 하고 보내면 그 중에 눌러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궁금하면 그러면 눌러보면 어쨌든 내 상담원이 나와서 저랑 토크를 하니 의심이 좀 덜하겠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이니 뭐 이런 거 막 걱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더 많이 노출을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사진을 하나 이제 증명 사진 말고 딱딱한 증명 사진 말고 좀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해가지고 활짝 웃는 그 프로필 사진 같은 거에 조금 달라요 증명 사진하고는 그렇게 활짝 웃는 이렇게 포토샵을 좀 한 포토샵을 해야겠지 그런 사진 하나라도 이렇게 전화 끝난 다음에 조금 전에 상담한 누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래도 얼굴을 한번 봤으면 어쨌든 다음에 이렇게 매몰차게는 못한다는 거죠 뭐 그런 방법으로 좀 해봐라고 시켰는데 그 다음에 확인은 못 해봤어요 했는지는 본인이 하고 안 하고 뭐 몫인데 어쨌든 한 달 이내에 내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면 뭐 어차피 밑줄 본전이잖아요 전화를 씹는다 안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서 좀 확률을 좀 높여나가는 게 어떨까 정도일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더 들어가면 이제 막 상담하시는 걸 제가 녹취한 걸 들어보고 그걸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예. 그거를 또 본인이 어차피 녹취도 하죠 모니터링 하시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좀 아세요? 스스로 한번 평가했을 때?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빠바바바바바 말하는. 그 부분을 보면 느꼈어. 네. 뭐 어떻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대장을 가지고 해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든 안 하든. 너무 급하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시도는 그 녹음한 걸 들어서 A, B를 비교해 보셨어요? 예, 거의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예, 비교해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좀 나아졌어요? 본인 생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강의를 지금 녹화하잖아요. 그리고 녹음도 하는데 되게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한 거를 모니터링해 보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좀 들려주고 어땠는지 도움을 좀 청하고 팀장님 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 보세요. 스킬적인 부분은 아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예 좋습니다. 김선희님 예 교육팀 계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앞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아서 미리 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저는 많이 유명해질 생각 없습니다. 예. 저는 보험회사는 지금 한 20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 사실은 관리 쪽에 있었고, 교육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쪽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남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며칠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신입분들이 경력 다른 회사에서 하시다가 오시는 분 말고 보험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은 보험을 하셨지만 뭐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 네. 거의 신입 교육을 당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매일 마인드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 마인드 교육을 뭐 일주일에 몇 번 정도만 하고 스킬 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마인드 교육을 한다면 제가 매일 아침에 30분 정도 제 시간이 있고 그 뒷타임으로는 상품이나 뭐 그런 스킬 교육이 있긴 해요. 근데 매일 30분 할애된 시간을 월화수목금 중에서 며칠 정도를 마인드를 들어가 두면 좋은 건지 제가 그거에 고민이 돼서 좀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를 회사 내에서 또는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라도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으로 아유 엄청난 얘기를 물어보시네 감사합니다 저한테 기대가 크시네요 마인드 교육을 몇 퍼센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30% 하십시오 얘기하면 좋겠는데 예,
항상 제 입장에서 얘기하게 저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입은 쉽 교육이 대부분이죠. 스킬 교육은 뭐 어차피 뒤에서 상품 교육하니까 쉽 교육을 하는데 제가 중점 두는 부분은 이제 나중에 플래너 때도 해요. 이게 그게 쉽 교육이에요. 플래너 교육도 나를 아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아는 시간. 네. 자기를 설득해야지 남을 설득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기는 설득 못하면서 남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결국 영업이라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건데 잘 안 바뀌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왜 바꿔야 되는지,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지, 그러려면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이걸 알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니즈죠, 니즈. 내가 뭐가 필요한지.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중요한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잘 모른다? 잘 몰라요. 오히려 내 친구들이 더 잘 알아. 그런 경우도 한번 짚어봐요. 나중에 플래너 수업이 그런 거 비슷해요. 쉽 교육이. 그래서 처음에 나를 아는 단계가 필요해요. 쇼호스트를 갈아탄 거야. 아, 그랬더니 뭐 승승장구를 하는 거야. 쭉 잘 나갔더니만은 야, 이게 시기 질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들은 나를 그냥 경쟁자로 보는 거죠. 경쟁자로. 동료로 본 게 아니라. 영업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인간관계와 모든 걸 다 잡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한 거죠. 일단은 뭐 실력으로 보여주자. 이제 조금만 더 다녔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사람이야 하고 포기해버리게 만들 수준까지 가야 돼, 내가. 그들이 그냥 포기하게. 근데 그 정도까지 못 간 거지.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가 아쉬운 거죠. 그러다 잘리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다못해 뭐 너 어떻게 된 거야, 막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잘 됐다. 저 인간 나가 잘 됐다. 그래서 내가 일을 가르치, 내가 일을 가르치,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내가 훌륭하게 돼서 니들한테 베풀 거야,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제 학원을 차리고 잘 돼가지고 강사로 불렀지. 돈을 주면서 나한테 잘할까 못할까 이제 내가 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제일 잘하는 방법은요, 갑 되는 거예요.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갑이야. 내 줄 게 많아. 내 돈이 많든 지식이 많든 실력이 많든 그냥 그레이드를 다르게 하게 돼. 그냥 아우 저 사람은 그냥 이제는 내가 쫓아가지 못한 사람이구나. 근데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을처럼. 근데 갑이 돼가지고 말이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갑질하면 이건 재수없는 거고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쇼호스트 할 때 인간관계가 진짜 좋은 애가 있어요. 걔는 어떤 애일까? 실력이 없어가지고 경쟁자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얘는 또 이제 얘는 경쟁자. 그러니까 잘해줘. 불쌍하니까. 걔는 인간관계가 좋아. 근데 2년 후에 잘렸어. 계약이 안 돼.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인간관계는 무조건 실력으로 보여주자. 그 다음에 베풀자. 쥐뿔도 없으면 베풀지 말고 내가 좀 가지고 실력으로 보여주자.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실 때 신입들 많이 교육하시니까 참 좋은 게요. 그분들이 이제 그중에서 이제 살아남아서 1년, 3년, 5년 돼서 성공한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에서 처음 오리가 나왔을 때 처음 본 사람을 부모로 생각하듯이 강사님을 되게 존경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런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진짜 사람 하나를 제대로 키워서 이 사람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다른 아니고 그런 진정된 마음으로 하면 좋으실 것 같아. 좋은 거예요. 좋은 일 하시네. 그 관리직보다 훨씬 나아요. 교육이. 훨씬 나아요. 그죠? 힘들지만 공부 많이 하고. 그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최여리님. 예. 아, 예. 오래 하셨고. 네, 교육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그 현장의 관리로. 이거 이제 관리로. 네. 지금 이제 사원들이 이제 자기들 기본적인 캐파가 있잖아요. 네. 이제 A, B, C, D가 있으면 이제 A 단계에 있는 사람을 그 위에 단계로 끌어올려야 되고. 예. 네. 네. 현재 예 안주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캐파를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럼요. 그럼요. 그 예. 베이스는? 베이스는 이제 10개월 하는 예. 그거는 사원들하고 그런 관계나 이런 관계는 저는 돼 있다고 보는데 사원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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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이세요? 아니면 대면이? TM. TM? 예. 제 책에서 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오프닝에 궁금의 기술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궁금의 기술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방적인 정보만 전달하는데 필요하게 만들려면 스스로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닝을 궁금한 질문으로 시작해라고 늘 얘기해요. 저는 TM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A일까요? B일까요? 특히 뭐 물어보면 귀찮아하잖아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럴 때 본능적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훅 하고 답이 떠오를 수 있는 정도의 질문 수준. 말은 안 해도 그런 질문으로 하나씩 딸고 들어오는데 그 중간에 크루징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뭐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푹 던져준 다음에 그러니까 궁금하게 만들면서도 앞에다가 툭 하나 던지는 거죠. 뒤에 미끼들을 사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성을 할 때 시나리오 구성하거나 할 때 그런 식의 생각을 항상 하고 저는 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이런 거 뭐 아세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거를 이거 혹시 아세요? 하면 대답을 안 해도 내가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르는데? 좀 더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그럼 조금 더 들을 수 있다 이거죠. 궁금하게 만든다든가. 그런 화법들. A일까요? B일까라든가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든가. 그래서 그런 거죠. 만약에 기미에 좋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만약에 이제 방판이다 그러면 이제 판매할 때 기미는 노화의 신호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죠? 못 들어봤잖아. 나 못 들어봤는데? 그럼 내가 기미가 좀 있으면 어때요? 솔깃하죠? 어? 노화의 신호등?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 한마디로 툭 던지면서 조금 더 들어보게 만들고 더 들어보게 만들고 하는 거죠. 뭐 또는 뭐 자동차를 사러 왔는데 이 사람은 막 간만 보러 왔는데 RV차를 사러 오셨군요. RV차 살 때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에어백이 중요한 거 아세요? 무릎 에어백. 그럼 뭐? 무릎 에어백? RV차 살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무릎 에어백만 보세요. 그러면 뭔 소리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아니 엔진을 봐야 되잖아. 차를 사는데. 무릎 에어백을 보래. 이런 거 희한한 걸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만 무릎 에어백이 있어요. 그 차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RV차 중에서 얘만 무릎 에어백이 있거든.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야 그냥. 왜요 그러면? RV차는 사장님이 보통 많이 모시잖아요. 그 오프로드 내죠. 근데 비포장도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비가 올 때 비포장도로는 엄청 위험해요.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미끄러져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엔진룸이 밀고 들어오면 사장님이 하체를 다치십니다. 하체. 심각한 거잖아. 딴 생각하지 마세요. 하체. 걷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힘들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릎 에어백이 지켜줍니다. 아이부차 살 때는 뭐만 보신다고요? 무릎 에어백. 이 사람이 이제 딴 매장 갑니다. 뭐부터 봐요? 없네. 없네. 어디로 와 이제? 일로 와야지 다시. 이걸 이제 각인 효과라 그래요. 제품의 특징을 훅 그냥 후벼버리는 거야. 초반부터 초두 효과로. 첫 마디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면서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회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연어처럼 이렇게 바다로 가도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무릎 에어백 생각하면서 이거 온다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요. 모든 상품 중에 특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뭐 그 아파트에 아니면 그 건물에 특징이 있다면 이러는 거죠. 상가를 내가 팔고 있다. 상가에 스타벅스 하나 들어와 있다. 이게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럼 이런 걸. 상가 구할 때요. 입지가 중요한 거 아시죠? 스세권만 보세요. 실패 안 해요. 그게 뭐예요? 스세권 모르세요? 오, 모르시는구나. 스타벅스 상권.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은 안 망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스타벅스는 직영이에요? 가맹이에요? 100% 직영이에요. 신세계가 기가 막히게 보세요. 스타벅스 장사 안 되는 스타벅스 본 적 있는지. 입지가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입지에만 들어가거든요. 그 옆에 붙어있으면 돼요. 저희 건물에는 스타벅스가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 병원이 들어와 있다. 우리 상가에. 상가 구할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병원이 있는 상가에 들어가면 안 망해요. 왜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병원 한 번 들어오면요. 기계가 기본적으로 2, 3, 50억이 들어옵니다. 못 나가요. 걔들은. 그래서 모든 건물주가 병원 들어온 걸 좋아하는 거야. 자 병원 들어오면 뭐가 들어와? 약국 들어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온 김에 병원 온 김에 쇼핑도 다 하고 간다고. 아, 병원 들어와 있어요. 세 군데나 들어와 있어요. 병원이. 이러면 이제 병원만 이제 찾아다니는. 초도 효과.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이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 터져 있을 때 예, 이제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때도 마인드가 들어가야 되는지 스킬하고 물론 뭐 경험은 제일 좋겠지만 그 비중이 이렇게 실려되시는 분도 실려되시는 분들 네, 네. 조금 훈련에 빠졌을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예, 아니 좋은. 사실은 제가 더 부족하거든요. 저는 대면에 오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오래 됐다 한 3년 4년 정도 됐는데. 예. 스킬은 제가 훨씬 떨어지는데 그게 스킬을 들어가야 되는.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라면 이제 또 제 입장에서 아까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설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존경의 욕구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업을 해서 돈을 좀 벌면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들마다 이렇게 뭔가 뭐 MDRT니 뭐 명인이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게임 올라가듯이 레벨을 올려주는 거. 네트워크가 정말 힘들잖아요. 다단계가. 거기는 항상 레벨이 있죠. 레벨을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레벨 조금만 올라가고 조금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 게 그 사람들한테 저는요. 존경의 욕구를 주기 위해서 멘티를 붙여줘요. 본인 리크루팅하는 게 제일 좋고요. 본인 리크루팅이 제일 좋고 안 되면 멘티를 붙여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얘 하나만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칭찬해 주시고 그러면 본인이 이 사람을 지도하기 위해서 내 스킬과 마인드가 정리가 돼요. 가르쳐 주면서. 그러니까 신입을 만나면 신입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자기도 쉽이 올라가요. 그 얘는 누굴 닮으려고 그래요, 신입은? 멘토를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멘토가 지금 내가 별로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출근부터 모범을 보이려고 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멘토 멘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멘토 멘티. 멘토 멘티. 예. 그래서 신입 중에서 좀 그 마인드가 좀 좋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 상태 안 좋은 애 붙이면 안 되죠. 얘 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이런 분을 이제 한 6년, 7년 차에 붙이는 거지, 팀으로. 그리고 같이 좀 밥도 먹고 하면서 이제 도와주세요. 참, 마음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좀 점검해 주시고, 요즘 어때요? 이렇게. 그리고, 어머, 고마워요. 그리고 말 전하는 거야. 아, 멘티가 엄청 좋아해요. 언니를, 아니면 팀장님을. 아, 감사해요. 이러면 이제 더 챙겨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우리 유전자 안에는 조력자의 유전자가 있어요. 누구나. 조력자 유전자가 있어. 그게 발휘가 되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창의력이 생기고. 원래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두는 사람들이요. 직구 둘 땐 안 보이는데 훈수 둘 땐 다 봐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해주면 신경 안 쓰시더라도 그분이 정리가 좀 되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항상 영업조직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제일 좋은 거 본인이 리크루팅하는 게 제일 좋아요. 본인이. 제일 좋아. 그러면 이 책임지거든.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내가 낸 새끼처럼. 안 되면 입양을 시키는 거지. 안 되면 입양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출석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안 쓰신 분. 없어요? 이거 하나 더 있는데? 출석부? 출석부 써주셔야 돼요. 왜 써주셔야 되냐면 오늘 벌써 2시간 넘었네. 좋은 목소리 만들기. 교재 방법 이걸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분들만 따로 단톡방을 제가 만들어서 한 달 정도를 내가 집중적으로 뭔가 자료를 계속 드릴 거예요. 나가지 마시고 한 달 정도만큼은 좀 자료를 좀 받아보세요. 뭐 책도 드리고 동영상도 따로 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자료만 계속 받으세요. 굳이 거기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막 복잡하니까 그냥 뭐 감사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냥 계속 자료를 드릴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정보를 계속 드릴 테니까 그거 하려면 내 전화번호 알아야 돼. 그래서 카리스마 보이스 책, PDF 파일, 그다음에 MP3 사용법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자료들 제가 또 책하고 보내드릴 테니까 꼭 써주세요. 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오시면 계속 무료라 그랬잖아요. 5월 달에 또 제가 또 행사가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와주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한 5분 쉬었다가 플래너 수업할 겁니다. 플래너, 자신의 플래너 쓰면서 계획 세우고 3개월간 나를 빡세게 설득하는 90일 플래너고요.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플래너는 2만 원이고요. 그리고 책은 만 원씩입니다. 그리고 뭐 아니, 나는 그냥 보고 사겠다 하시면 일단 가져가서 보시고 후불로 결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웬만해서는 저는 뭐 2만 원이 굉장히 소중한 돈이지만 내 인생을 한번 거는 그리고 저는 강요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영업도 그래요. 강요할 때 강요해야 돼요. 대신에 그 다음에 단계가 필요해요. 납득, 설득. 그래서 저도 강요할 때 강요해요. 오늘 오신 김에 플래너 다 구입하셔서 써보세요. 제가 만든 플래너라 자신 있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2년간 교육시켜보고 이걸로 이게 정찬호 박사님이 만든 건데 이걸로 교육시켜보고 액기스만 뽑아서 쉽게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갖고 일단 갖고 다니기도 좋잖아. 90일 동안 갖고 다니신 거예요. 그 제가 설명을 다 드릴 테니까 쓰는 방법은 오늘 구입해서 같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 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종이를 안 줘.